아, 역시 신인상 후보입니다. 우리 준호 씨 이름을 올렸습니다. 아, 정말 정말 연기 잘한 우리 준호 씨인데요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포토 타임부터 먼저 진행하겠습니다. 자, 왼쪽부터 봐주시고요. 자, 가운데 쪽과 또 오른쪽으로 계속해서 시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팬분들이 준호 씨에도 계속해서 응원해 주고 계세요. 예, 우리 준호 씨. 올 한해 또 KBS에서 정말 정말 열일한 배우분 중에 한 분이신데요. 인사 말씀 들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주우신데 고생 많으십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장안의 관심사가 준호 씨가 신인상을 타느냐 그리고 또 베스트 커플상까지 이관왕을 하느냐입니다. 개인적으로 어떠세요? 저도 사람인지라 당연히 이제 기대는 해보겠지만 그냥 일단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만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오늘 분위기 잘 즐기다 가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겸손의 말씀이시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조금 더 욕심나는 상이 있으실까요? 살면서 처음 받아볼 수 있는 신인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일단 그래도 남궁민 형이랑 같이 김과정 촬영하면서 정말 재밌게 프로맨스를 또 이끌어 나갔던 게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 커플상도 정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좋습니다. 정말 정말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고요. 올 한해 KBS를 빛내줘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준호 씨였습니다.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계속해서 많은 배우분들이 또